네, 2008년식 넥스턴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온 이유는 에어컨 플러싱하기 보셨어요. 2차주분이 제 블로그 보시고 오셨는데 제가 보통 한 3월 달 정도 되면 에어컨 플러싱을 행사를 해요. 3월 달, 4월 달, 5월 달부터는 정상적으로 에어컨 작업이 들어가죠. 네, 그러니까 3, 4월 달은 제가 조금 에어컨을 좀 저렴하게 작업을 해드리거든요. 그래서 2차주분도 그 작업하기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. 에어컨 플러싱이라는 뭘 말하느냐면 자동차는 엔진에는 엔진오일 있죠. 그 다음에 미션에는 미션오일 있습니다. 브레이크에는 브레이크오일 있고 에어컨에는 냉동오일이 있습니다. 근데 차주분들이 여름만 되면 에어컨이 안 시원하다든가 에어컨 가스를 넣었는데도 덥다고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. 그럼 그거는 가스만 넣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래서 에어컨 플러싱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냉동 오일을 교환합니다. 냉동 오일을 교환하면 뭐가 좋아지냐? 소음도 없어지고요. 그 다음에 냉기가 정말 시원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자동차는 엔진 오일만 교환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타시기 위해서는 냉동 오일을 교환하셔야 됩니다. 냉동오일 그냥 해놓으면 정말 시원해집니다. 제 블로그에 보시면 제가 에어컨 작업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인데 여름 되면 2차주분도 그 블로그 보고 오시면 그래서 3월 때는 조금 저렴하게 해드리고 4월 때는 조금 더 올려가지고 조금 더 3월 때 제일 저렴하겠죠. 4월 달에는 조금 더 하겠고 5월 달부터는 정상 금액을 받아요. 5월 달부터 저는 한 8월 달까지 9월 달까지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냉동 오일을 교환차 왔습니다. 이 차도 뭐 지금 냉기는 비 오는 날에 에어컨 켜놓으면 소리도 없어지고 다 한다고 이제 작동을 하는 편의 에어컨이니까 지금 오니까 그리고 소리도 다 잘 제거되고 한다니까 일단 뭐 에어컨 사이클은 이상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날씨가 지금 15도 14도 이 정도 되는데 조금 작업하기는 조금 낮은 날씨인데 작은 정비가 있기 때문에 하는 데는 좀 이상 뭐 상관은 없거든요. 그래서 작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딱 발음도 안 되네. 일단 가스를 해주고 있습니다. 가스를 보니까 지금 170g. 170g. 작업은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. 에어컨 가스만 여름에 충전하지 마시고 에어컨 플러싱 한 번씩 하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. 제가 여름에 에어컨 컴프레셔를 되게 많이 교환하고 대부분이 다 에어컨 컴프레셔 냉동오일이 없어 죽은 거예요. 열로 인해서. 180g 나왔네요. 가스가 모질이긴 한데 한참 모질이네요. 싱글 에어컨이거든요. 180g. 이제 플러싱 시작합니다. 1시간 반 정도 걸리고 장비가 자동으로 계속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돼요. 누가 장비가 알아서 합니다. 한번 보시죠. 이렇게 설치해놨습니다. 제가 장비가 두 대 갖고 있습니다. 네. 저거 장비 한 대 있고 요 장비 한 대 있고 두 대거든요. 네. 그만큼 작업을 많이 하니까 에어컨 장비가 두 대겠죠. 그리고 요게 작년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게 정상 오일입니다. 요게 정상 오일. 그 다음에 요게 16년도 QM 오일 갈아 거고요. 요것도 15년도 거 갈아 상태가 많이 차이 나죠. 네. 그리고 저는 냉동오일을 좀 일반 제품 말고 좀 좋은 걸 사용합니다. 네. 그래서 냉기가 되게 좋아요. 시원해지게 나오죠. 네. 근데 요거 제가 샘플로 만들어낸 오일들인데요. 네. 상태가 다 이렇습니다. 네. 이렇게 다 안 좋죠. 네. 군용 카이런
9년식 가이란, 10년식 소나타, 뭐, 9년식 TG, 모아비, 산타페 뭐 뒤에도 많거든요. 이렇게 냉동오일, 냉동오일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, 이렇게 남깁니다. 요거는 정상오일. 요, 지금 여기 하얀 기름 있죠? 요거는 새오일입니다. 새오일. 네, 이거 작년에 바꾼 에어컨 컴프레셔입니다. 몇 개 더 있는데 고쳐라는 사장님들이 와가지고 달라고 해서 몇 개 줬어요. 작년에 재생품하고 그 다음에 순정품하고 갈아가지고 새 거하고 갈아가지고 제가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. 에어컨 요게 뭔지 아세요? 요게 콘덴서 필터입니다. 현대 기아 차량도 들어가 있고요, 쉐보레 차량도 들어가 있습니다. 필터가 있거든요. 콘덴서 필터. 요걸 갈기 위해서는 에어컨 가스를 다 갈아 빼야 됩니다. 요걸 교환하면 그 에어컨이 더 시원하게 잘 나옵니다. 에어컨에 오일하고 가스를 요구해주는 필터입니다. 요거는 작년에 제가 벤츠 그 AMG 앞에 콘덴서 쳐져가지고 수리한 거. 요거 제 블로그에 올라가 보시면 요거 작업한 사진들 다 있거든요. 벤츠에서 나온 엔동 오일입니다. 새까맣죠? 완전 새까맣습니다. 에어컨이 지금 수리하시라거나 플러싱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에는 이상 없다고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. 지금 당장 이상 없다고 안 하시죠? 나중에 큰돈 들어갑니다. 나중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. 뭐 내 지금 차 사고 내 에어컨 고장나가 수리해 하나도 없는데 뭔 소리 하노? 당해보면 압니다. 그럼 제 블로그나 이런데 올라가 있는 차들은 뭐 어떻겠습니까? 그 차 에어컨 여름에 수리 고장 엄청 많이 납니다. 특히 그랜저 HG, 뭐 산타페 이런 차량들 장난 아니죠? 네. 진짜 장난 아닙니다. 그랜저 HG하고 뭐 산타페 차량들도 고장 엄청 많이 나거든요. 특히 컴프레셔도 고장난 걸 좀 봤습니다. 그거는 에이스 기간이어서 에이스 처리했는데 그러니까 건강할 때 건강 지키라고 에어컨도 그냥 마냥 엔진오일 미션만 교환하지 마시고 여름 되면 냉동오일도 한번 교환해보세요. 교환하시면 조금씩 가스가 없어져요. 뭐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온도 차에 의해서 조금 변화는 있거든요. 근데 제가 500g 넣잖아요. 500g은 나중에 타다 보면 빼보면 400g, 뭐 300g 이래 들어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무조건 가스만 충전해가지고 될 거 아니에요. 가스만 넣어도 상관없겠죠. 근데 모든 자동차의 부품들은 열로 인해서 부상이 발생합니다. 그 열을 식히는 게 엔진 오일이고 냉동 오일이고 브레이크 오일이고 미싱 오일이고 다 이런 것들이 그 윤활 작용도 하지만은 냉각 작용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그런 거 아시고 한번 해보시면 정말 시원하게 잘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냉동을 빠지고 있네요. 보죠. 네, 요게 폐 냉동 오일이고요. 지금 원래 빈통이었는데 아까 전에 촬영하면서 배출됐거든요. 요게 폐 냉동 오일이고 요 윗부분이 요 얘가 새 냉동 오일입니다. 그래서 나중에 다 됐을 때 얼마 양이 얼마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차량은 적게 나온 차도 있고요. 어떤 차는 엄청 오바 충전돼가지고 많이 나온 차도 있거든요.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배출되는 게 지금 폐 냉동 오일 배출되고 있습니다. 빠지죠. 반체강 4분 경과했습니다.
네, 팬행도 오일 저 정도 나왔습니다. 많이 나왔죠. 좀 오바차즈 돼있네요. 오늘 날씨가 지금 생각보다 덥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진공을 가스가 조금 발생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진공을 조금 더 잡고 있습니다. 진공이 지금 다 돼가는데 7초, 6초 남았네요. 네, 이제 진공을 잘 잡았습니다. 그래서 이제 냉동을 조절할 거예요. 얘가 새 냉동 오일이거든요. 네, 냉동을 준비했습니다. 850g. 이 듀얼이 싱글. 네, 작업이 완료됐습니다.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하거든요. 냉기는 그렇게 측정하기 힘들 것 같고요. 찬바람이 약간 나오는데 여름 되면 외기 온도가 한 20도 정도 넘어가면 에어컨 잘 나올 거예요. 이게 내기 온도하고 외기 온도하고 이 차이가 있어가지고 센서들이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냉기가 아직까지는 지금 시동 건지 얼마 안 돼가 그렇게 차마진 나오진 않습니다. 제가 3월달 4월달 되면 행사를 할 거예요 아마. 네, 그때 돼가지고 에어컨 약간 작년에 조금 약하신 분들은 한번 오셔가지고 점검만 받으시고 오시는 것도 좋고요. 주위에 뭐 사장님들, 뭐 시합 사장님들도 장비 좋은 거 갖고 계시는 분들 많으니까 거기 가서 냉동을 같이 교환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괜히 엔진얼만 너무 갈지 마시고, 네, 에어컨도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, 네,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돈 많이 안 나더라고. 에어컨은 무조건 고장나면 비쌉니다. 그거 아시고, 네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넥스트는 그 에어컨 플러싱, 네, 작업이었습니다. 영상을 만들어봤네요. 참고하세요.